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짬뽕 한번 먹고 나면은 딱 기름띠가 생기잖아요. 맞아, 설거지 그렇죠. 힘들죠. 그럼 물에 둥둥 떠요. 이걸 어떻게 해?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깔끔이를 한번 싹 얹어보겠습니다. 자. 얹어놓으면 어머! 이게 딱 잡아요. 데칼코마니처럼? 어, 그러니까. 싹 흡수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살짝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어머, 보세요. 어머. 기름을 다 잡아내요. 근데 중요한 건 물에 네. 남질 않죠. 남은 게 없어요. 이렇게 딱 잡아내니까 정말 내가 기름기 닦을 때마다 막 기름 둥둥둥 왔다 갔다 하면 승질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설거지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설거지할 때 네. 보통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인지 남은 것들.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생선구이 같은 경우는 네. 생선에도 워낙 기름이 많은데. 맞아요. 이 자체를 네. 또 씻어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아, 금방 돼요. 그 보통 수세미라 수세미도요. 요거 세 개쯤 짜셔야 돼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거품이 잘 난다는 거. 거품 잘 나요. 거품 그래서 잘 나요?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찌든 때들, 기름 때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 어머님이 정말 의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잘 되니? 과연 지금 기름기 딱 잡아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눈으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좀 전에 네. 그 기름 오메가3 물론 좋아요. 하지만 먹고 나서 약간 미끌미끌하니까. 그렇죠. 근데 자. 지금 보시면 잘 닦였는지. 오, 확인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물이 넘치고 나면 불하고 낮게 되면 찌 여기 냄비 찌든 밑에 찌든 때가 야, 아예 이게, 거의 뭐 박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 지금 보시면 이게요 이 한쪽은 약간 거슬거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때 자체가 물 한번 틀면서 해볼게요. 이 물하고 만나면서 이 찌든 때를 싹 정리를 해주니까 이게 안 닦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훈 씨가 슬슬슬슬슬 문질러가는 중간 중간에도 기미 생겨요. 그러니까요 예. 한쪽은 거칠거칠하지만 한쪽은 부들부들하다는 거. 그래서 네. 이게요 쉽게 지워지면 때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싹싹싹 문지르니까 어머님들 쓰시기 좋으실 거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예 고속도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쓰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 우리가 요 썼잖아요. 가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이걸 쓴 다음에 어디를 하냐면 마지막 개수대 정리할 때 개수대 정리하고 음식 거름만 여기에 정말,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세균들이 숨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깔끔하게 하시고 이걸 한번 쭉 짜세요. 짜시고 잡으세요. 요거를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버리시면 돼요. 안 됩니다.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버리시면 예. 하루에 한 장으로 마지막 거름망 정리까지 끝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있는 게 예. 우리 이제 부드러운 면으로 뭘 한번 닦아볼까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면으로는 예. 아이들 식기 같은 경우에 이게 플라스틱인데 은근히 비싸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소재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자기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내가 한번 살짝 묻었는데 이것도 설거지가 좀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립스틱.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싹 닦아내시면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뭐 냄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가스레인지 상판. 가스레인지 상판. 이런 것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어머니들 찜질방 좋아하시는 게 여기서 때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탄 때도 이런 것도 막 불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네. 잘못하면은 네. 스테인리스가 약간 좀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또 행주 드립니다. 행주를 하나 톡 뜯으세요. 그 다음에 요걸로 한번 싹 닦아내시잖아요. 그러면 스테인리스에서 야, 내가 처음 샀던 그때처럼 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뭐랄까 청소도 시원하고 네. 여러 가지 청소하시고 나서 요거를 요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쓰시기가 좋을 거고 위생적으로 쓰시는 너무 거예요. 너무 편하죠.